친구들 안녕하세요. 짜잔, 레오예요. 오늘의 플레이는 하나, 둘, 셋, 레오. 쫀득쫀득 폼폼 슬라임. 지금부터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레오가 이 폼폼 슬라임을 세 팩을 샀는데요. 원래 사실은 이 폼폼 슬라임을 가지고 마술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아, 이 슬라임으로 마술을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가 맨날 안 떠올라서 책상 위에 맨날 있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슬라임을 빨리 가지고 놀지 않으면 굳기도 하고 너무나 물처럼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산 게 너무 아까울까 봐 그냥 슬라임으로 가지고 놀아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뜯어본 다음에 친구들에게 이 폼폼 슬라임을 어떻게 변하고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쓰레기는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뿅. 오호, 재밌겠다. 많은 영상들을 봤었거든요, 레오가. 근데 진짜 슬라임 너무 재밌게 가지고 노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레오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파란 색깔. 그리고 보라 색깔. 라임 노란 색깔. 자, 이렇게 세 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한 팩이 2,000원밖에 안 돼요. 오, 싸다 싸. 우후. 뭐야? 역시나 레오가 산 지 이게 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보라 색깔의 뚜껑을 열면 이렇게 안 열려. 오씨, 이 색소가 이거 좀 다 빠졌네. 친구들,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좀 제가 그냥 책상 위에 놔둬서 그런지 아닌가, 원래 이렇게 된 건가. 이 구슬들을 넣기 전에 한번 슬라임, 이거 정말 처음 만지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 클리어한 이 투명 상태로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오, 뚜껑 열었어. 오, 대박. 왜 이렇게 손에 묻지? 다른 사람들 보면 손에 안 묻다는데, 안 묻네. 잘 떼지는구나. 오래 놔둬서 변한 줄 알았어요. 오, 대박. 오, 오, 친구들 막 이렇게 늘어나요. 대박이야. 이거 꼭 이거 냄새가, 이거 무슨 냄새지? 무슨 화장품 냄새 같은데? 다시 아까우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도 다 갖고 와서. 친구들 소리 들려요? 오씨, 오, 대박. 이거 진짜 재밌겠다. 자, 이번에는 이 동글동글한 폼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폼폼을 여기 이렇게 넣어야 되나? 근데 구슬은 이렇게 많은데 이 액계가 왜 이렇게 적어? 아닌가? 원래 이렇게 넣는 거 맞나? 아니면 나 사둔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오, 친구들 이거 봐요. 근데 우와, 오, 짱이다. 오, 짱이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넣도록 할게요. 오. 이거 조금만 더 넣어볼까? 지금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펼쳐놓고 오 이런 재미가 있구나. 촉감이 되게 뭐랄까 일상생활에서는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느낌? 오 친구들 소리 들려요? 내 마이크에다 갖다 대봐야지. 대박. 그러면 한쪽은 카메라를 보여주고 오 아닌가? 그러면은 오 대박. 어, 이거 다 들어가네. 대박. 진짜 신기하다. 진짜 재밌다. 친구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액체 괴물을 줄여서 액괴라고 부르잖아요. 친구들이 왜 액괴를 가지고 노는지 알았어요. 오 이렇게 뽕글뽕글한 게 계속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르고만 있어도 재밌는 것 같은데? 오! 친구들! 레오가 이 세 가지 색깔을 다 넣어서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 진짜 알록달록하고 예쁘다. 이거를 한번 바풍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 오! 예! 오! 예! 오! 뭐야! 오! 아까는 잘 안 됐었는데 친구들 완전 잘 되는데요? 오! 되네? 다시 한번 그냥 철퍼덕 자 이렇게 쭉쭉 눌려준 다음에 레오가 바닥 풍선을 엄청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다시 오! 아 다시 한번 도전! 오, 오 예. 역시나 슬라임들이 좀 부족해서 아이들이 떨어져 나오는군요. 쭉쭉 늘린 다음에. 아이 붙었어. 바닥 풍선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레오님 저도 액괴 가지고 놀고 싶다고요. 뿌롱뿌롱 뿌라라라롱 크롱 뭐라고 크롱 어? 너도 액괴 가지고 놀고 싶다고? 크롱 아 그러면 우리 같이 액괴로 들어가서 놀자. 뭐라고? 뽀로로 크롱 이 액괴를 가지고 같이 놀고 싶다고? 그렇다면 이 액괴를 가지고 뽀로로와 크롱을 공격! 오! 레오가 뽀로로와 크롱을 이 액괴 속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과연 이들은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어? 액괴가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크롱이 어디에 있나? 어? 크롱? 오호 크롱 탈출! 오 친구들 와 되게 잘 떨어져요. 와 장난감에 이렇게 해도 와, 이 액괴가 되게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뽀로로로를 탈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롱 뽀롱 뽀로로로로 어? 뿌악 뿌악
자 여기 남아있는 것도 이렇게 축축축축축 해주면 뽀로로도 안전하게 탈출. 와 진짜 액기 너무 재밌다. 액기 짱. 친구들 이번 영상 재밌게 잘 봤나요? 친구들 집에는 어떤 액체 괴물이 살고 있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레오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같이 안녕! 하나, 둘, 셋!